안녕하세요. 식당 썰전 썰맨입니다. 오늘 바지락 듬뿍 칼국수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넣어주시고요. 준비된 육수에 칼국수면 넣어주시고 각종 야채, 호박, 당근, 양파, 후추, 간마늘, 액젓, 국간장, 미원, 청양고추, 파 이렇게 넣으시면 칼국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어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초심을 넘었어? 뻥입니다, 뻥. 너무 어렵다 만든다 해가지고 쉽게 한번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상단에 카드를 참고하시면 육수 내는 간단한 비법 제가 알려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육수 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지락 넣어주는데요. 바지락은 육수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채워줘야 바지락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썰면의 포인트, 바지락을 많이 넣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육수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국간장 3큰술에서 4큰술을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어주면 국물 자체가 까매집니다. 멸치 액젓 2큰술에서 3큰술 넣어주고요. 자, 육수 내실 때 이렇게 해물 다시팩 또는 이렇게 다시마라든지 멸치 이렇게 넣고 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미원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원은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미원 가지고 다시다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네,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적당히 사용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칼국수면 4에서 5인분 량 이렇게 준비하고요. 칼국수 삶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3분에서 4분 정도가 거의 통칭되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뒷면에 그 사용하시는 그 기호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삶는 면 꼭 그 시간 확인하세요. 자, 감자채를 1개, 제가 4, 5인분 기준의 칼국수를 끓이기 때문에 얇게, 그리고 1개 정도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익어야 되니까. 자, 당근채 조금 들어가고요. 없으면 안 넣어도 안 죽습니다. 애호박도 안 넣으면 안 죽구나. 색깔에 조금 그 색감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호박은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양파채 조금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들적지근해집니다. 그리고 간마늘 넣어주고요. 후추, 네, 전체적으로 풍미를 잡아줄 후추, 잡내를 잡아줄 후추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이게 되고, 이렇게 끓일 때 이 바지락에서 이렇게 거품 같은 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거품은 중간중간에 꼭 걷어주셔서 잡내를 좀 없애주시고요. 자, 청양고추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파채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바지락 듬뿍 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요새 제가 쌀쌀한 이런 겨울 날씨에는 이렇게 국물 요리로 제가 많이 지금 선보이고 있죠. 또 여름이 되면 비빔국수라든지 뭐 냉국수 같은 것들도 레시피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날도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바지락 칼국수 위에는 김가루 이렇게 얼려가지고, 자, 겉절이라든지 또 김장김치 같은 것들 얹어서 딱 먹으면 아이고 또 침 나온다, 침 나와. 그렇죠? 맛있는 또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이 바지락 칼국수 한번 끓여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 촬영해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놀고 피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맨이만 물러갑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려요.